안녕하세요. 달해골 순이 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본격적으로 땅콩을 수확하고 있어요, 순이 씨. 지금, 네. 땅콩에다가. 자색 땅콩이에요. 알이 꽉 찼는데, 야물었어요. 일반 땅콩에 비해서 많이 크지는 않아요. 일반 땅콩보다는 지금 한참 수확 중에 있습니다. 쭉 보시면 3분의 1 수확하고 있답니다. 지금 뽑아서 말리고 있어요. 며칠 껍질이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예, 바짝 말려줘야 해요. 껍질은 수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자연 건조로 해서 바짝 마른 후에 타작을 할 거예요. 땅콩을 털어서. 네, 주문해주신 고객님께 배송해 드릴 거예요. 땅콩 한번 보여드릴게요. 땅콩이 이렇게 야물게 달렸습니다. 땅콩이 이렇게 보시면은 어이구 한 포기 보여드릴까? 자, 아이고 어떻게 보여지나? 이렇게 땅콩 한 포기 아주 야물게 달렸어요. 그래서 순이 씨 본격적으로 지금 땅콩 수확을 하고 있답니다. 지금 캐고 있는 거는 자색 땅콩이에요. 자색 땅콩. 보라색. 보라색 땅콩이에요. 아이고. 한반 캤나? 예. 일반 땅콩도 조금 심었어요. 일반 땅콩도 일반 땅콩은 요 자색 땅콩 다 캐고 난 다음에 자색 땅콩 다 캐고 난 다음에 캐려고 마지막으로 캐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캐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자색 땅콩이 이제 자색 땅콩은 자색 땅콩만은 반 캤고, 전체적인 땅콩은 3분의 1. 3분의 1 캤답니다. 이만큼 남아있어요. 이만큼. 확연히 차이가 나요. 잎에서도 일반 땅콩이랑 자색 땅콩이 확연히 차이가 난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좀더 진녹색, 푸른색이 띄고 있는 게 일반 땅콩이에요. 자색 땅콩은 잎이 옅어졌어요. 그래서 열심히 수확 중이에요. 캐면서 일일이 가을 되니까 또 가물어져서 이렇게 땅콩을 뽑으면 쑥 딸려오지 않고 끊어지더라고요. 야문 땅콩들은 땅속에 숨어 있어서 호미로다가 일일이 이렇게 캐면서 해주어야 해요. 좀 번거롭더라도. 그래서 주스면서 깨끗하게 주스면서 떨어진 땅콩까지도 주우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자색 땅콩 수확 중에 있습니다.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.